안녕하세요. 저는 도자 작가로 활동 중인 박채원이라고 합니다. 도자공예란 흙이란 재료를 가지고 하는 예술 활동인데요. 도자공예 안에도 여러 기법들이 있지만 저는 흙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틀을 통해 표현하는 3캐스팅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캐스팅은 이제 흙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슬립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석고 틀을 제작을 해서 그 액체 상태 흙을 부으면 석고 틀이 물을 흡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형상이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기법을 슬립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의 키워드를 중첩이라고 하고 있어요. 겉면에 한 겹 씌워지는 유약은 외면, 그리고 또 그 안에 무수히 칠해지는 면은 저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외면과 내면이 각각 유광과 무광, 무채색과 유채색 이런 대비가 있는데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저의 날것 내면적 요소를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항상 제가 너무 생각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그런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저의 안에 있는 생각들을 그런 색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다른 색 여러 색을 겹겹이 칠하면서 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색이 혼합되면서 채도가 낮아지게 돼요. 이제 너무 많은 색이 쌓이면 우리는 그 안에 무슨 색이 있었는지 제대로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무언가가 쌓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쉽게 추측해 볼 수 없다는 그런 점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제 자신이 타인에게 비추어질 때 제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혼합된 색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혼합된 탁한 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레이어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탁한 빛이라면 뭐 그것 또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타인이 뭐 그런 걸 다 알아주지 않아도 뭐 그 속에 담긴 그런 고뇌의 과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탁한 빛에 저를 투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난 세상에는 저같이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나이대별로 이제 사람들도 다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저의 색을 알아주지 않아도 빛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탁하지만 빛나는 것들의 가치라는 말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저도 타인을 보는 방식에서 그런 레이어 사이로 그들을 더 잘 알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제 자아 표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느꼈던 거에서 시작이 됐지만 세상으로 범주를 넓혀서 다른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제 언어가 흙이라는 매개로 사람들에게 닿아서 쉽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줄 수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